문별이다. 언니랑 유튜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브이로그 찍어.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문별이다. 나 유튜브 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어. 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문별이다. 아니 뭐야? 뭐야? 나 브이로그 찍어. 뭔 소리야? 뭐가? 유튜브 하고 있어 나. 아니 근데 너 왜 안 가? 아니 브이로그 찍고 있다고. 오늘은 솔라의 더쇼핑방. 아니 왜 안 더쇼가 컴백해가지고 제가 브이로그 찍을 겸 저에게 영상을 남길 겸 왔어요. 지금 솔라 얼굴. 뭔 소리야? 아 유튜브라고요. 문별이다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해줬으니까 문별이다 한쪽 손이에요. 문별이다. 네. 아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자. 문별이다. 좋습니다. 문별이다. 아 바꾸지 마세요. 네. 좀 바꾸세요 음가를. 싫어요. 자 솔라 씨. 아니 너 왜 안 가냐고. 나 브이로그 찍고 있다고. 직원이네. 아? 이러기야? 이러기야? 나 솔라 씨 아니고 왜 안 가? 자 솔라 씨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요? 유튜브 세상이 만만히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텐데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이 언박싱을 제가 해도 될까요? 하세요. 제가 지금 솔라를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고 문별이다 다 같이 아 우리 연습방처럼 문별이다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같이 문별이다 같이 해주기. 같이 해주기. 내가 언니를 준비하겠어. 잘 들어봐. 우리가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연습 하나 둘 셋 문별이다. 좋았어. 솔라 속이기 시도. 그렇게 뭐 할 게 없다고 엄청 거리더라고요. 아이디어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솔라를 위해 준비한 저 왜 안 올라올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 빨리 왔어. 와 근데 이거 되게 화사하다. 팬들이네. 네 맞아요. 솔라 되게 꽤 힘드네. 왜 안 올까? 제가 껐다가 다시 오도록. 통화 중인가 봐요. 아, 진짜. 내일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라가 왔어요. 제가 솔라가. 자,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언니 오기 전에 제가 하나씩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 거라고. 콘텐츠 없다고 난리 방금 꼈잖아. 뭔 콘텐츠인데? 그냥 솔라 속이기 시도 성공! 자, 박수! 아까 왜 약간 정색하셨어요? 제가 문별이다 한다니까. 아, 좀 갑자기. 네. 아, 잔악을 할까? 아, 놀랐잖아요. 좀 싫었죠? 살찍해서 좀 싫었죠? 아니, 저 웃겼어요. 왜냐면, 웃겼어요. 거짓말. 왜냐면 솔라 씨도 음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싫었죠? 굉장한 곳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물 안공. 아이씨. 아까 보셨죠?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표정. 뭐야? 문별이다. 왔어요. 분명 제가 봤을 때 솔라시도 이 음역대 한달더 부렸을 거예요. 오! 우와! 약간 도시락 같은 건가 보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문별이다. 아? 신발 자랑하는 거 해주실 때? 아? 아이고 문별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이에요. 말 좀 제대로 들어보세요. 아? 우와! 우와! 에그타르트! 우와, 이거 좋아요. 반응 좋고요. 반응 좋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자, 저도 이걸 먹겠습니다. 에그타르트 먹어요. 오, 뭐야? 우와! 우와! 슬퍼! 사진 찍는다. 나도. 얘 찍는다. 아니, 나도. 우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진짜. 나 이렇게 좋게. 와, 이 케이크 너무 맛있다. 케이크 드실 분.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몇 개를? 그랬어요. 내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끊었다 갈게요. 와, 이 기계적 답변. 와. 감사합니다, 우리.
무무들, 무무들아 사랑한다. 무무들은 돌아오는 거야. 어머 네 어머 죄송해요 저 몰랐나요 솔라의 구석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방금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왔는데 또 이번 활동에 무무들이 진짜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외로울 것 같았지만 외롭지 않게 풍족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냥 이제 관객분들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저도 좀 사람인지라 이렇게 좀 척축축 좀 처지더라고요. 또 팬분들의 응원을 항상 이렇게 또 들었었는데 그냥 무대에서 내가 뭐 이렇게 호응 유도를 해도 무무들이 이렇게 집에서 막 같이 불러준다는 생각에 하나둘 하다 보니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빵으로 막 바로 시작. 막 가슴이 콩닥콩닥대고 설레고 막 되게 기다려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방송으로 너네를 볼 수 있잖아. 땅땅. 아니요. 아쉽지 않고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이 방송이 무무들이 없으니까 정말 한 1년 한 것처럼. 무무들이 있었으면 되게 재밌게 막 후루룩 지나갔을 텐데 고요함과 싸움이었죠. 2주차 때 무대가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는 거고 이러니까 진짜 예전 그 MMO 시절 그 신인의 마음보다도 더 떨렸어요. 네 명이서 항상 하다 혼자 그걸 하려니까 첫 주에는 좀 진짜 어리버리하고 막 너무 떨리고 또 무무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더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2주차 때는 그게 좀 적응이 됐나 봐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아니요, 별이가 자꾸 선배한테 이 말만 자꾸 하니까 그냥 좀 짜증나는 정도? 베터야, 즐거웠고 나의 첫 작업물인데 언젠가는 길이길이 기억될 그런 작업물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맛빵. 다음에 만나요.